송내 공원의 도롱뇽 51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도롱뇽 유생이 올챙이에게 따귀를 맞고 기절한 듯한 장면을 담은 16번째 영상과 도롱뇽 유생이 다른 도롱뇽 유생 때문에 기절한 듯한 장면을 담은 38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이 장면을 얼핏 보면 올챙이에게 따귀를 맞고 도롱뇽 유생이 기절한 듯해 보입니다. 도롱뇽 유생이 어떤 식으로 도롱뇽 유생과 올챙이를 사냥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이 장면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도롱뇽 유생이 입을 벌리는 것이 보입니다. 올챙이의 꼬리를 물어서 사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보였지만 사실은 가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도롱뇽 유생이 사냥하기에는 올챙이의 덩치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도롱뇽 유생의 시력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나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큰 올챙이를 사냥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냥에 실패한 도롱뇽 유생이 기절한 듯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이 장면의 경우에는 올챙이의 꼬리에 가려져서 슬로우 비디오로 보아도 도롱뇽 유생의 입이 벌어졌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 장면 역시 사냥 시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도롱뇽 유생이 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을 얼핏 보면 다른 도롱뇽 유생 때문에 도롱뇽 유생이 기절한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나중에 기절한 듯한 행동을 보이는 도롱뇽 유생이 다른 도롱뇽 유생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냥을 시도한 것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입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도롱뇽 유생이 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롱뇽 유생이 사냥에 실패한 이후에 때로는 기절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제부터 원본 영상입니다.